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톤앤테크 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로렌스 페트로스 디자인 LPD의 세 가지 시대별 마샬 계열 드라이브 페달들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네. 일렉트릭 기타를 손에 잡아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케이블잭을 꼽아봤을 바로 그 앰프 마샬. 죄송합니다. 계셨습니다. 네. 지미 핸드릭스, 리치 블랙무어, 슬래시, 잉이 맘스틴, 에릭 클랩튼, 앵거스 영, 제프 백, 폴 길버트, 지미 페이지, 피트 타운젠트 등 하드록과 메탈 사운드의 교과서적인 전설적인 연주자들이 옆에는 언제나 마샬이 존재했습니다. 팬더 베이스맨과 동일한 파워앰프 회로도로 출발을 했지만 4x10 캐비넷을 썼던 베이스맨과 달리 4x12 클로즈드 백 캐비넷에 셀레스천 스피커를 채용하여 더욱 강력하고 울부짖는 사운드를 만들어낸 JTM45를 시작으로 락 히스토리에 굵고 길게 한 획을 그어낸 마샬 사운드는 지금까지도 연주자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 있으며 수많은 이펙터 브랜드들의 사운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0개 중 6개, 7개는 마샬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다양한 드라이브 페달 중 최근 이펙터 타임즈에서 다루어지며 가장 마샬스러운, 어쩌면 마샬보다 더 마샬 같은 사운드로 은총 씨와 제 마음을 훔친 로렌스 페트로스 디자인의 68, 74, 87을 한자리에서 만나보면서 시대별 마샬 사운드를 느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LPD 정말 뭐랄까 오랜만에 저희의 심장을 뛰게 만든 페달이었고, 저희가 이제 처음 리뷰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수차례에 걸쳐서 사운드를 계속 들어보면서 그 매력을 계속해서 더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 마샬의 사운드를 위시했던 연주자라면 반드시 만나봐야 할, 그리고 반드시 구입해야 될 아이템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네.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도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을 하면서도 구입을 잘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영님이 여러분들 이제 리뷰, 저희 이펙트 타임즈 오래된 팬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뭘 또 겟했습니다. 뭘 또 플렉스 했습니다 이랬지만 현영님은 잘 안 구매를 잘 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맞습니다. 네. 저희가 저번 리뷰가 지나고 나서 오늘 들어온 속보가 뭐였냐면요. 이 중에 하나를 구매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네.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또 이 비교를 하고 약간 좀 시크릿처럼 비밀로 마지막에 현이 형님은 과연 무엇을 사셨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맞춰보는 재미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리팩터는 68 디럭스 위드 네. 인디펜던트 부스트. 이 60년대의 이 플렉시 사운드 네. JTM45나 블루스 브레이커 이런 그렇죠. 것들은 60년대의 마샬 앰프들 플렉시라고 보통 일컫는데, 지미 핸드릭스라든지 제프 백 사용을 하면서 가장 유명해진 사운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68 사운드를 네.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원시원하게 네. 오픈형 험버커가 박혀있는 네. 슬래시 시그네처 레스폴 모델로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저희가 게인을 어떤 식으로 들려드릴 거냐면 하이 게인까지도 다 들려드리는데요. 처음에는 약간 로우 네. 게인 혹은 적절한 미드 게인 정도 그렇습니다.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쫀득쫀득하죠 그냥. 이런 게 LPD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밸런스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마샬 특유의 으르렁대는 사운드를 정확하게 포착하면서도 여섯 현이 다 사운드가 완벽하게 들리는 높은 해상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 항상 저희가 늘 걱정하는 부분이고 제일 아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듣는 사운드와 방송에서 나가는 사운드가 갭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아쉬워요. 이거를 현장에서 듣게 되면 정말 감동이 엄청나거든요. 멋있는 사운드를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64 프리앰프 페달의 미드 게인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JMP, 슈퍼리드 등의 사운드로 일컬어지며 좀 더 이제 강력해지는 느낌이 있죠. 제과일드라든지 탑모렐로, 캐리킹이 즐겨 사용했던 앰프의 사운드를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리버버 약간 과하긴 했지만 이게 나오죠 그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또 70년대다 보니까 70년대 하면 또 레드 제플린 형아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뭐 물론 뭐 그때 앰프를 또 구해서 또 다른 뮤지션도 많이 썼지만 일단 약간 시대별로 저도 뭐 지금 생각나는 맞습니다, 대로 지금 쳐보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은 약간 이런 재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시원시원하고요. 진짜로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앰프가 펜더의 트윈 리버브. 아, 그러니까요. 물려서 지금 사운드를 들려드리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펜더의 트윈 리버브를 일종의 플랫폼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완벽한 마샬 게인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다. 정말로 이거는 눈 감고 들으면 그냥 그 뭐 저희 이펙터 타임즈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리뷰할 때 마샬 앰프를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트윈 리버브를 기본으로 해서 항상 들려드리고 있는데 정말 놀랄 오짜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고 힘있는 사운드를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87 프리앰프를 사용을 해서 미드 게인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 예정인데요. JCM800으로 대표되는 80년대 사운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앰프입니다. 머틀리 크루, 로빈 트라워, 버디가이 이런 연주자들이 즐겨 사용을 했었고 실제로 압도적인 게인을 자랑하는 페달이기 때문에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탈리카보다는 어떡하라고 나보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 마샬의 사운드에서 영향을 받았다. 마샬 개인 사운드를
글쎄요, 궁금하긴 하네요. 안 좋아하는 연주자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잖아요. 어디 있다는 거죠? 마샬 앰프를 별로 좋아하지, 개인 좋아하지 않는. 그러니까 저기 앉아 계시잖아요. 전설적인 마샬 개인 사운드를 안 좋아하는 연주자들이, 시청자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취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존재하지만 마샬 계열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좋아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계시더라도 이 LPD의 이 삼총사 같은 경우는 사운드를 들어보시면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 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저희가 이번에는 조금 멜로하게 달콤하게 비도 오니까 로우 게인을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8부터 네. 요정도인거죠? 이 페달의 색상과 오늘의 날씨와 잘 정확합니다. 멋진 아, 사운드. 진짜. 아 진짜. 근데 이 앨범에서 우리가 항상 들어오던 그 사운드를 바로 이렇게 옆에서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동을 크게 주고 있어요. 저는 사실 오늘 톤앤테크하면서 또 이제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 중에 하나를 겟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치면 칠수록 이거 다 겟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생기는 지갑이 이제 얇아지는 거죠 사실. 자 아까 굉장히 강력한 게인을 보여줬던 74 이것도 역시 저희가 드라이브를 네. 줄여서 네. 역시 동일하게 이건 좀 더 줄여도 될 것 네. 같은데요. 확 줄여볼까요? 진짜 잡는다. 네, 일단은 이 87까지 사운드를 네. 들어보고 이게 정말 신기한 느낌인데
68을 치고 있을 때는 역시 68이다. 또 74로 넘어가게 되면 오 74. 74. 다시 87로 넘어가게 되면 오, 또 오, 87. 87.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게 정말. 왜 그러냐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게 저희가 마샬 소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현피님께서 저번 시간에 굉장히 편집을 잘해주셨잖아요. 네. 제가 굉장히 마샬 공격을 많이 했었죠, 사실. 근데 이거를 시대별로 우리가 좋아하는 명밴드들이 다 썼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소리가 다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게 시대별로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들으면 또 이게 좋고 이거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다 들었던 소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후끈하게 하이게인 사운드를 네.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68 먼저 네. 가시죠. 뭐 풀게인이죠 뭐 그냥 가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압도적인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네요. 진짜 오랜만에 이 생각이 들어요. 이번 편 같은 경우는 네. 시청자분들 불러서 앞에서 직접 들려주고 맞습니다. 싶다. 맞습니다. 저희 같은 생각이에요. 너무 압도적인 사운드. 이건 진짜 들어봐야 돼요. 감동을 주고 있는 사운드이기 때문에 다음은 74. 74인가요? 정말 후끈하다는 말 외에는 다른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아 정말 이렇게 해계를 모아서 듣고 있으니까 은총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하나만 골라서 구입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맞아요. 이 위험한 브랜드다. 사실 처음 리뷰했을 때는 텀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리뷰하고 와 이거 좋다 형 너무 좋네요. 저희끼리 막 사담을 나누고. 또 다음 거라니까 오 형 이게 너무 좋네요. 됐다가 또 사담을 나누고 아 형 이거는 파심돼. 근데 그러면서 우리끼리 정리를 했었거든요. 나는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했었는데 맞습니다. 오늘은 이게 마음이 다 부서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다음은 87 프레젠스 노블 네. 좀 높이고요. 네. 개인 양을 끝까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겐 모드로 80년대죠. 80년대는 좀 쉴게 많죠. 아까 하려고 했던
그렇습니다. 네. 은총 씨가 어떤 면에서는 연주로 이 락 히스토리를 훑어주면서 마샬의 역사를 같이 보여줬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이 전설의 리프를 소환해내는 명실상부한 탑 마샬 계열 이펙터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난 시간에도 은총 씨가 잠깐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마샬보다도 마샬답다. 아, 라는 느낌이 드는 멋진 이펙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또 간만에 요즘에 최근에 몇 번 한 번 하고 안 썼었는데 박스 까는 형님의 명언을 정말 선호하고 네? 싶어요. 너네들 마샬 소리 좋아해? 그냥 이거 사. 그냥 이거 사. 이거 사면 돼.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하고 싶네요. 맞습니다. 네. 이 삼총사 네. 정말 매력이 넘치고요. 반드시 꼭 마샬 계열의 드라이브 사운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기타를 꼭 가지고 오셔서 레스폴 스트랫 할 것 없이 어떤 기타든 네, 가지고 오셔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면 매력에 푹 빠지실 겁니다. 그리고 그냥은 못 돌아가실 거예요. 네. 경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타를 가져오셔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타에 맞게 그 마샬 앰프 소리가 난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꼭 오세요. 맞습니다. 꼭 오셔서 꼭 쳐보세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구입한 기타를 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68 선택을 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사운드 취향으로 가면 70년대와 80년대 사운드가 저와 더 잘 맞는 게 사실인데 저는 범용적인 부분까지도 생각을 했고 이 정도 사운드면 로우 게인부터 하이 게인까지 모자람 없이 충분히 사용을 하겠다는 생각에 68을 선택을 했다라는 걸 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도 이제 그 아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제가 동영상 뒤편에다가 이제 영상이 끝나고 나서 무엇을 구입하게 됐는지 현이 형님께 따로 연락을 드려서 자막으로 네 자막으로 은총님은 은총씨는 뭘 샀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 다음 시간에도 기회가 된다면 이 LPD의 다른 페달들을 소개시켜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톤앤테크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쿠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